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도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치므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그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엠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로 좀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이 한 시간도 힘있게 역사케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의 귀에 응만바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서 이렇게 청량을 할 때 우리가 그 청량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지 내 신앙의 적도는 지금 어느 수준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신앙의 척도를 좀 살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말씀이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을 사로잡으셔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나의 이야기로 내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을 유쾌케 하고 상쾌케 하고 통쾌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한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면은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여는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을 보면은 에덴에서 한 물이 한 강이 이제 흘러서 그것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동산을 적시고 나서 그 동산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 47장 이야기고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갈 같으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그 강물을 흘러가는데 강가에 생명나무 과실들이 12달 매달 이렇게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수가성 여자 속에 이 강물이 흐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 그러면서 초막절에 마지막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비로소 뭐가냐 초막절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봄절기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지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 칠칠절 지나서 넉 달 농사를 지나고 나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고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고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은 낮에는 물잔치, 밤에는 불잔치를 합니다. 그 초막절에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47장 이야기는 이거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은 믿는 자에게는 환상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히브리서 11장 3절 11절을 볼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 믿음이 오면은 바라는 것들을 뭐 하게 되냐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그게 뭐 다시 말해서 믿어진단 말이지요. 그 믿어진다 이 얘기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속에서 우리는 맛보는 것이다.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 들여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맛을 본단 말이죠. 맛을. 그 성적으로 맛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어디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은유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아 이게 그냥 성경 속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씩 흘러 자기 안에 자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를 적시는 양이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 있고 오늘 여기서 따질 것 같으면은 발목에 차이는 사람도 있고 무릎에 차이는 사람도 있고 허리에 차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깊이 차여서 창렬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만. 왜 충만이라고 그러냐. 충만이라는 얘기는 넘친다는 얘기예요. 자꾸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뭘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 이 얘기는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다시 설명합니다. 엔성령이 있고 에피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엔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된 자일 것 같으면은 그들 속에 뭐 하느냐?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끌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다. 그게 거듭나는 건 내 쪽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모가 해서 태어나는 것들이니까. 그 태어난 아이도 물론 부모의 도움을 입고서 자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자랄 때는 뭐냐. 부모의 은혜를 온팡 뒤집어 쓰고서 부모의 도움을
많이 입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부모의 그 도움을 많이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식 우리 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자라갈 때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할 때는 어른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어리고 그렇게 어떻게 구원했다? 어린 아이로. 그 애들 출생해서 자라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 얘기는 어린 아이와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처음서부터 믿음이 확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과정을 지나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 같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랬듯이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뭐 하느냐? 자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부모의 아픔이 돼 버려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이라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그 자라가는 건딱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내 몸을 창렬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뭐 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가 먹어야 될그 양이 있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먹어야 될 양, 아이가 먹어야 될그 양이 있어요. 음식의 양이 있어요. 10살짜리 되면 10살짜리가 먹어야 될 양이 있어요. 20살 되면 20살짜리가 먹어야 될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것 같으면은 처음에 얻어진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의 소중함도 잘 모르죠. 은혜 구하는 거 이런 거잘 몰라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거 마당 밟듯이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어린아이 때 그런 건 좋은 것이죠. 지금 우리 저 음들이 같은 경우에는 저럴 때는 그냥 여기 와가 뛰 놀고 와가지고서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뭐냐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0살 됐는데도 왔다 갔다 같으면 그때는 혼나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뭐 하느냐 키도 크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많아져야 되죠. 그게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씨를 심어가지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씨에 머물러 있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뭐냐,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을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뭡니까? 기독교가 오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마치 성인군자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성인군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이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이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철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식은 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식은 좀 들으라고. 그 철이 안 들면 안 돼. 그 철이 들어갈 거 철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좀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좀 뭔가 은행이 있잖아요. 심사가 있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신앙의 성장 개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함을, 은혜 속에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 속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은혜의 나라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서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줄게. 그래 놔놓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 다른 동네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요걸 그대로 우리가 언약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가 창세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백성들을 농명을 해놨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 애굽에 살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라고 누구를 보내느냐?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냈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 가지고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아브람 언약의 후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람 언약에서 나온 후손들이. 그럼 이때는 언제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가 이미 430년 지났어. 400년이 지난 후에요. 그 400년을 우리가 묵시적 개념에서 뭐냐? 우리가 창세전에 이 역사 세계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부르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이상하게 그 예수가 믿어지더란 말이죠. 믿어지게 만들어져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주면되느냐 교회로 끄집어내가지고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여기에서 뭐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줘가지고서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오니까 줘서 뭐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난 사람들을 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전쟁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한 이 전쟁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 걸 예행 연습하면서 전쟁을 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훈련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림이라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오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저 애굽하고 달러 그러면서 애굽은 네 마음대로 네가 노력해가 농사를 지었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땅은 너희들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는 땅이야.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살려주시겠지 하는 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겠지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래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나라이고 그럼 천국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걸 알고 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배워가고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 은혜가 왜 귀하냐?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범사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모르면은 자기 주관에, 자기 생각에 좋고 나쁨을 결정을 해버려요. 좋고 나쁨을.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자기 주관적 의미로서 좋고 나쁨이 돼버려. 그리고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좋고 나쁨이.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간섭해 준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얻는다? 선을 이룬다 그러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얘기는 뭐냐?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선을 이루어가는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내가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 속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법으로 사는 애예요. 법은 자기 중심이에요. 엄마가 내게 잘해줄 때 엄마 좋아 그러고 근데 엄마가 내게 잘 안 해줄 때 엄마 미워 이런다니까. 저 이삭이 안 그래요? 어디 갔어? 네?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줄 때 그럴 때는 엄마 아빠 최고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엄마 아빠 미워 이런다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잘해주는 건 누가 잘해주냐? 항상 이모는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가서 이모가 엄마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모는 이모 새끼한테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엄마도 그 이모의 아이한테는 또 이모같이 해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모는 그 아이에게 남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책망을 하고 때로는 매도되고 말이죠. 때로는 칭찬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좋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이 메커니즘은 뭐냐? 밤과 낮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한 거예요.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만 있어도 안 돼요. 자, 이게 또 논센스이면서 언중유골이에요. 언중유골. 생명은 밤과 낮을 통해서 자라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밤과 낮이 있다 없다? 낮과 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낮과 밤이 없을 것 같으면 자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천국은 완성의 세계라 그런 게 완성, 완료 그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논센스. 아담이 정담이 같이 그렇게 해서 자라서 컸어요. 서른 살짜라 만들어졌어요. 목사님 아담이 서른 살인 거 어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했다? 서른 살이었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기 좋을 때. 아담이 혼인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두 살짜리 세 살짜리는 혼인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담 속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빼내서 혼인을 시킨다 이 얘기는 장성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장성한 사람 어른이란 얘기예요. 이건 성장 개념이 없단 얘기예요.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이 역사 속의 생명은 낮과 밤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낮과 밤을. 이걸 우리 이 뭡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비유를 할 것 같으면 햇빛도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햇빛만 늘 있으면 농사 안 된다니까. 비바람만 늘 있어도 안 되고. 맞습니까?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과 밤이라는 그 일교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생명이 여물어지고 든든하게 자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훈련시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도. 그래서 순경과 역경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간다. 이걸 전도서에서는 형통과 곤고로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 앞에 형통과 곤고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도 그것은 여러분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죠.
우리 인생이 살면서 우리는 이것들 너무 많이 체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지금 금요일 날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를 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설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설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더운 날 어디에서 시원한 어디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지요. 인간들은 다 그런 것들이니까 인간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니까 편안 쪽으로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간섭을 하더란 말이죠.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내가 그 답을 줄게요. 알려드려요. 진짜? 실망하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대로 뜻대로 안 살아진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이 에스겔 47장이 그게 어디 있는지 뭐 관심이 뭐가 있어. 그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을 하니까 그냥 이 금요일 날 와가지고 에스겔 47장의 설교를 듣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관리를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이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관리를 해가는데 그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응?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 같이 그 은혜를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나중에 아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는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질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참 악하다는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갈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실존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참 악한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악한 자라는 걸. 그렇게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와,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할구나. 그래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내가 점점 악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돼 있어. 절감.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악하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도 착하다 그래가지고서 천사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천사지. 세상은 그런 사람을 천사라 안 그래요? 착하게 사는 사람을 천사라 그러잖아, 세상은. 율법 아래서는 그래 살았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면은 내 안에 이 죄악이 안에서 있다는 이것이 발각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어? 이렇게 악한 자였어? 디모데후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말세에 뭐 한다?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요?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러죠.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 그거를 이 세상 역사적 시간적 기준의 말세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처절한 그 이게 아픔이 있어. 내가 악함을 깨닫는다니까. 내 악함을. 제가 장세의 언약을 전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순간순간 내 안에 우리가 울컥울컥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악한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응? 이게 평상시에는 몰라.
평상시는 모른다니까. 언제 태어나고요? 여러분도 언제 성질 나요? 성질을 또 안 해봤어요? 내게 어떤 위해가 오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때 뭐냐 본능적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 인간이 성질내는 게 쉬운 얘기로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예? 그게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데도 본능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방어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살면서 내가 멀쩡히 잘했는데 아내가 딱 어떤 시비를 딱 걸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걸 딱 따졌을 때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참 데시벨이 높아지잖아요. 처음에는 됐다 고마워라니까. 근데 고마워라 해가지고 고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자분들 고마워 됐다 이래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까지 어떻게 돼요? 갈구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질 확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생각을 하기를 자기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 착각을 하고 있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은 악당 중에 아주 나쁜 악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발당해야 돼요. 와,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낱낱이 다 고발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렇게 악하구나. 그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다는 것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로한 상태가 지금 물이 창이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발목 있고 이렇게 저 무릎에 있고 허리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착한 줄 모르 거기 자기 악한 줄 모른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농사를 짓는 것은 은혜 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은혜 사람으로. 에베소서 3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천하 만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의 그 풍성함들 뭐 하다? 알아가기를 바라잖아. 알아가기를 바라잖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돼가지고 왜 이런 걸 안 해주고 저런 걸 안 해주고 원망이 자꾸 쌓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면 뭐가 되냐. 원망보다 안 해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아, 참. 우리 부모님이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겠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게 그 부모 자체에 대해서 그 깊이 고마운 자리에 간다니까. 감사하는 자리로. 젊었을 땐 그게 안 돼요. 자꾸 상대적으로 섭섭하지죠. 뭐 해줬는데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면은 쉬운 얘기로 내가 부모 나이가 되면은 부모를 이해를 해. 아,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님 날 그렇게 했구나.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깊이를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진짜 많이 받고 사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매 불평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튀어나오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자가 남편이 이번 저 결혼 기념일날 무슨 선물 해줄까 생일 기념일날 무슨 선물 해줄까 그러니까 여자는 대답도 하는 소리가 뭐이다? 똥을 달라 그러잖아. 에? 똥을 달라 그러는데 남편이 똥을 안 사오고서 다른 걸 사다 줬어. 그럼 만족한다 안 한다? 아 여러분들 똥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네. 루이비통을 사달라 그랬는데 루이비통을 안 사주고 시장에서 5,000원짜리 가방을 사왔다. 그날은 밥 얻어 먹는 날이다 못 얻어 먹는 날이다. 실망을 하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것만큼 안 왔을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하느냐 실망을 한다니까. 애기한다니까.
다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은 내 기준이 자꾸만 사라져버려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기준이 자꾸만 약해진다니까. 그래서 내 기준 자체가 없어져가지고서 그것이 내게 오는 그 자체로 뭐 하느냐? 감사하게 돼.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좋다 이 얘기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도 바울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배웠다? 일체 뭐를 배웠다 그래요?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그러니까 바울은 일체 비결을 뭘로 배웠느냐? 은혜를. 바울은 늘 예수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울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부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비천하다 해가지고 낙망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부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간섭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높였다 해서 그걸 가지고 방방 뛰지도 않고 낮췄다 해서 기죽지도 않고 늘 그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가리라. 나쁜 것도 지나가리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면서 뭘 내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것이 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간섭해 가는구나. 그걸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성전의 물에 우리가 창의한다 이 얘기는 뭐 목욕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라니까. 은혜. 지금 이해됩니까? 천국은 무슨 나라? 은혜 나라. 은혜 나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범사 속에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가 돼버린다니까.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은혜 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역사 세계는 은혜를 모르는 거지. 모르고 우리는 뭐냐? 법으로 사는 세계예요. 이 세상 자체가 법으로 사는 세계. 법은 곧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 사람 지금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은 항상 내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법이에요. 법체계예요. 법체계. 근데 은혜는 뭐냐?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은혜 안에 간 것 같으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됐을 때 내가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냐, 교회 생활을 해도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직까지 뭐냐,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법의 지배 아래. 그 법을 잠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잘해주는 거 없어. 아내고 남편이고. 은혜 받으면 다 귀한데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짜증스러워요. 내가 왜 니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 해야 되느냐. 꼭 상대 입장으로 생각 하나도 안 해주죠. 내가 니 만나가지고 고생한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은 내 만나서 고생한다는 거 생각 안 하지요?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상대적이야. 상대적. 저 사람이 날 만나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이쪽에서도 아니요, 당신이 내 만나서 고생 많이 했을 때 이럴 때 부창구수가, 이럴 때 싸움이 된다 안 된다. 그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에밀리한테 아휴, 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고생 참 많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피드백이? 아니야, 내가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 많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에밀리는 뭐라 그러냐? 그렇지, 당신 내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당신 내 만나서 고생 참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에밀리는 그러게 내한테 잘해. 이런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간다. 화가 나서 뭐가 들어간다. 욕이나 하겠지.
내가 바라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이럴 것 같으면 저기서도 아니야. 내가 당신이 내 때문에 고생하지. 이렇게 됐을 때 부창부서가 돼가지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말이 또 어디 가고 싶지. 근데 그렇게 안 해보세요. 데리고 다니고 싶다, 안 다니고 싶다.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죠. 우리 집사람 그래요. 여보, 일찍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안 살아봤어요? 모르겠어요? 일찍 들어가는 거, 일찍 들어가는 거하고 늦게 들어가는 거, 어떤 차이, 어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편하고 좋을 것 같으면 일찍 들어가겠다, 늦게 들어가겠다? 일찍 들어가겠다. 그런데 나는 늦게 들어간 편이라. 왜 그러겠어요? 예? 집에 가면 불편해. 자꾸만 깐죽거려가지고 불편해. 그럼 내가 일찍 들어간다, 늦게 들어간다? 저는 이걸 저 우리 집사람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큰 조력자 역할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서재실에 붙잡아 놓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걸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러면 합법적으로 늦게 들어가도 되잖아, 이제. 늘 그래, 일찍 들어오세요. 알았어. 늘 그렇게 원한대로 안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가 좋다 할 것 같으면은, 오지, 일찍 오지 말래도 일찍 들어간다니까. 그 일찍 들어오다가 진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뭔 말인지 몰라.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라 그러겠지?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법이라 그러는 게 법. 그 법의 사람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법의 사람이, 법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중심이라 그랬어요. 내 중심에 이 사고가 자꾸만 벗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해진다니까. 그렇게 해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냐, 생전에 하지 못하던 남을 배려를 할 줄 안다. 남을 이해를 할 줄 안다. 이게 뭐냐, 그 이해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남을 이해한다, 그 여러분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제 아래서 난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말이야, 우리 적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조금 뭐가 되느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 때문에 저런 사람이 힘들겠구나. 나 때문에 문제는 내인데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니까. 그게 곧 뭐냐,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들은, 그 은혜가 오면은 물밀듯이 내 심령속에 때릴 것 같으면 내가 보여, 내가 보인다니까. 아,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못됐구나. 타자에게 내가 못됐다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런 것인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저절로 뭐가 되느냐,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간다니, 그 자리.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어서 못 안달이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주는 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에요. 땅의 존재 양식은 어떤 것이다? 받는 존재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존재 양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걸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뭐가 되냐, 하늘이 돼버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인데, 그럼 땅은 어떤 존재 양식이다? 받는 존재 양식이고 하늘은 주는 존재 양식이니까 내가 땅일 때 하나님께는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땅이 되겠어요, 하늘이 되겠어요? 하늘이 되겠죠. 그럼 내가 하늘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땅이잖아.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 그 의미를 볼 것 같으면은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지고서 갈릴리를 거쳐가지고서 사해 바다로 가.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종이 풍성해. 왜 그러냐? 받고 주는 일을 잘해. 받고 주는 일을 잘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해.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하니까 생명이 사라지를 못해. 고기가 못 자라.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 순환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섬겨. 그럼 또 은혜를 받고 또 섬기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받으면 잔뜩 받고 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게 곧 뭐가 되느냐? 사회바다가 되는 거야. 사회바다. 이게 이기주의 돼버려요. 이게. 극도로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이기주의 주변엔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어요. 지금 오늘 이 47장에 이 뭡니까?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나무들을, 생명나무들을 막 풍성하게 만들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해질 것,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흘러보낸다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게 고기와 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그건 받은 은혜가 토해내고 할 때. 그럼 그 강은 건강한 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강. 이해됩니까? 그런데,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는 게 없다. 그럼 거기에 고기가 산다 못 산다? 뭐 살죠? 고로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그게 곧 사회바다 같은 거. 사회바다 같은 거. 그럼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주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라고. 흘러보내주라고.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에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으로 보내줘야 돼. 이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세상의 샘플과 같은 곳이에요. 샘플과 같은 곳. 그럼 교회 안에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뭐하냐 흘러줄 때 그 교회가 워낙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희생을 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섬기게 되고 그럼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자라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섬김 뭐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성전 문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을 흘러보내요. 물을 흘러보낸다고. 흘러보낼 것 같으면 그 물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향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만큼 물은 받아지게 돼 있어. 그런 만큼.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은 늘 수량이 여일해요. 늘 똑같은 물을 흘러보내요. 절대 이 물을 홍수를 이루는 물이 아니에요. 늘 여일하게 똑같은 물이에요. 그 물을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가지고 홍수가 되기도 하고 기가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물을 통해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산물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산물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곧 뭐 같으냐면은 은혜 받아서 흘러보내가지고서 그 은혜를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나눠주라고 주는 것인데 그 나눠주라고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사유하고 독점화할 것 같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락할 공급이 없어. 공급원이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호사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 얘기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 물된 동산이 있어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잘 흘러보낼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웅성거리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할 때는 사막같이 돼버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다. 남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그 사람의.
사람은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대반에 알아요. 저 은별이한테 물어보세요. 은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가 지가 좋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늘 가까이 간다 안 간다? 가까이 가지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은별아 이리 와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안 갈까? 정직해는 정직해. 자기한테 잘해주면 오지 말래면 쫓아가. 은별이가 오면 왜 내한테 쫓아와가지고 안기겠어요? 잘해주니까. 근데 내가 욕을 하고 이렇게 뭐 해보세요?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애들은 민감하다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 아이를 막 기는 아이를 아빠하고 삼촌하고 이모하고 사람들 쭉 세워놨어. 그 아이가 가라 그래. 제일 먼저 주고 길을 벌벌 벌기고 자고 하니까 이모한테 가더라니까. 그게 엄마가 불타고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이모 빠져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니까 삼촌한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삼촌 빠지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 안 가. 혼자 남았는데 안 가. 그럼 이 아이는 평상시에 아빠가 아이를 보면 어떻게 했다? 안 놀아준 거예요. 안 놀아준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놀아줬을 것 같으면 애가 가지. 안 놀아주니까 애가 아빠 혼자 있는데도 안 가더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 그 사람 평상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나누고 사는 거예요. 하늘로 사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다. 그 사람 지금 땅으로 사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종이 없어. 살 생물이 없고 그렇게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뭐하냐. 강팍해지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오래돼가면서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사람은 자기 좋은 사람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생리예요. 생리. 근데 안 붙는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불편한 사람이구나. 불편한데 왜 가겠어요? 붙겠어요? 아무도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겠어요? 편한 사람이 되겠어요? 편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편한 사람의 입에서 법이 나가겠어요? 은혜 나가겠어요? 은혜가 나가겠지요.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지적질한다. 이런 지적질 저런 지적질. 그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어요. 지금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법의 물이에요? 은혜 물이에요? 은혜 물이잖아요. 은혜에 많이 잠겨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법으로 살겠어요? 은혜로 살겠어요? 은혜로 살겠죠. 은혜로 살면 주변에 고기들이 나무들이 많은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많이 모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강으로 흐르는데 강가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열두나무 과실이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과실을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달마다 과실이 열린다는 얘기는 은혜로 충만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몰고 왔는데 여러분 속에 몰고 왔어. 우리 속에 몰고 왔어. 우리 속에 몰고 왔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종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럼 여기서 내가 잘 이렇게 제사장이 돼서 나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 몰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제사장으로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이 속에서 은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가느냐? 법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법이. 에?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자꾸 입에서 법이 나간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일은 억수로 많이 해요. 교회 일은 억수로 많이 하는데 가면 사람 차가워 싸가지 없고 맞대가리가 없어. 그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놓치고 있어. 응?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금 이 목적들이 목사님들의 그 목회 마인드가
자꾸 어떤 일을 하는데 목회 마인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목사가 지향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교인들을 참 동원시켜서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좀 어떤 유튜브를 내 봤더니까 부산에 어떤 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뭐 10월 며칠 날 저 광화문에서 100만, 200만 모인다 그래요. 교인들 그것만 설교를 하고 있어. 그게 설교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뭐 버스를 50대 대절해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겠대.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가 모여가 대부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목사가 말하는 것이고. 이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이렇게 악해지는 것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방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빨리 오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기 좋아야 돼요? 죄악이 관영해야 돼요? 죄악이 관영해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바람이고.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잖아. 때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관영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대모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이걸 무관심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오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지금 파리올림픽까지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올림픽 하면서 모독을 하잖아 지금.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을 지금 잘 드러내는 거예요. 악이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서 악을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가지고 뭐로 나타나느냐?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비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일에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땅의 일에. 노아 시대 악함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자기 좋아하는데 결혼하잖아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적 의미는 똑같은 것이라니까.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제도를 뜯어고치겠다, 뭐를 뜯어고치겠다.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기독교가 힘을 들어가지고서 대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차라리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힘을 들고 나온다는 게 우리도 같이 힘들고 나올 것 같으면 똑같은 거이지 마귀 세력이지. 그걸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 지금.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쓰고 있어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일을 한다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마귀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잖아요. 보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러니까. 온 사방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묻잖아요. 그 욥 봤나? 봤지요. 걔 억수로 신앙생활 잘하지? 예. 그러면서 단서를 달잖아요. 왜 그래 잘하는데 잘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왜? 하늘 복을 많이 주니까 잘하지요. 복 많이 주는데 잘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저 하늘이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그럼 저 욥이 가지고 있는 복 거두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건들지 말라 그래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 욥의 생명은.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요셉의 가문을 흔들고 막 질병도 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야,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욥이 뭐 하느냐?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뭐로 본다 그래?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 이제. 하나님을 체휼한 거예요, 체휼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딱 폭발을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 했다. 이게 꼭 뭐냐, 엄마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왜 났던가? 이렇게 한다. 그런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조지야지. 욥이 그랬다니까. 그게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욥이. 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닥칠 것 같으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욥 속에 있는 그 악을 확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돼지 키울 때 옆에 갈 것 같으면 돼지 우리 옆에 갈 것 같으면 구정물 통이 있어요. 구정물 통. 알아요? 구정물 속, 그 통 속에는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 뷔페 다 들어가 있잖아. 뷔페가. 모든 음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걸 구정물 줄 때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떻게 해? 지게작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휘저어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휘저기 전에는 거기 위에 물이 말 같다니, 그거 퍼먹어도 된다니까. 근데 그걸 휘저보세요. 그 속에 가장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똑같아. 지금 여러분들 점잖은 것 같이 내가 한번 시비 한번 걸어볼까요? 속에 이게 확 뒤집어 올라가지고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지가 잘난 척 그렇게 하고 있을 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악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벌린 거예요. 나중에 욥이 나중에 해가지고서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대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말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말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지금도 그러잖아요. 꼭 내가 꼭 왜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고 막. 응?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 구조를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다는 걸 우리는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되려면 드라마를 생각하라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우의 원함이에요. 감독의 원함이에요. 감독의 원함이잖아요. 감독이 원하니까 김치로 기싸대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원했겠어요? 그 이기준이한테 가 물어보, 이기준인가 걔한테 물어보세요. 기싸대기 맞고 싶으냐? 아니요. 감독이 그렇게 했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콧대콧대마다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해가지고서 네 인생 네 게 아니고 내가 간섭한다는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할 때 잘 될 때 따져요? 안 될 때 따져요? 그게 안 될 때 그게 복이지.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했는데 고난당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게 된다니까. 그럼 믿음이 언제 좋아진다? 그럼 고난당하고 싶어요? 그럼 거의 고난을 안 당한다고 할까도, 아니 고난당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며. 그럼 고난을 안 당하고 싶다면 그럼 믿음 안 좋아지지. 그럼 여러분 원함이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된다? 김수모님이 원한 거 상관없이 그냥 간섭하는 거예요. 이 무더위에 에어컨 고장 났다. 누구 뜻이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은 인간 없어요. 그건 착각이라, 착각. 응?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흔히 듣는 사람이 그러잖아. 아,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우리 에밀리가 법 없이 살 사람이거든. 법 없이 살 사람 없어. 그냥 가득하게 담즙질 같이 말해. 사람은 꼬짝꼬짝 힘들게 할 것 같으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것이 그래. 그래서 기억고 하나님의 뜻인 거래. 역사 속에서 네가 나쁜 놈, 네가 악한 놈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고 네 입으로 토설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내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고? 천국 물 더럽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감히 천국은 못하고, 천국은 못하고, 만국에는 가겠게. 스스로가, 야, 이런 인간이 내 천국 간다. 천국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비하란 얘기가 아니고, 아,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응? 이제 이 말씀 듣고 오늘 여기 돌아가가지고서 여러분 아내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손잡고 한번 그러시라고. 응? 여보, 미안해. 내 만나가지고 고생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네 만나가지고 고생해 죽겠다 이러지 말고! 아유, 당신도 내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지요. 그럼 좀 잠시라도 좀 그날 밤이라도 좀 화목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냐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를 준비를 해놔가지고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면 불편해서 못 있어. 그 은혜의 나라 갈 것 같으면 갔더라 하면 우리 불편해서 못 있다니까. 전부 다 반가 하는데 혼자 푹 해보세요. 그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같이 반가 하도록끔 배워가라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럼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이 여러분을 죽이는 이 죽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맹구 없다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에 꼭 꽂는 사람이지. 아니, 머리에 꼭 꽂고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 봤다, 없다? 아니, 의학적으로 연구했는데 미친 사람이 암이 없다잖아. 암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싱글싱글싱하고, 좀 미친 년 이래도 싱글싱글싱하고. 예수 만난 수가성 여자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면은, 아니, 물동이를 내던지고 가가지고서 했을 때, 그 동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니 지금 여기 왜 왔는데? 물동이는 버렸는데요? 이 미친 년 아이가 이게. 예수를 만나면 그러기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수가성 여자라니까. 그동안에 남편 다섯 있는데 그 다섯마다 다 결핍을 줬어. 남편 다섯이 다 그새 그 수가성 여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 맨 마지막 남편 누구냐? 예수가 딱 쓴 거예요. 맨 마지막 남편. 그 맨 마지막 남편인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돌아버리게 만든 분이. 와,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버리게 만든다니까.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안 받아. 맞습니까? 그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구덩이 속에 확 빠뜨릴 것 같으면, 그 은혜 풍덩 빠뜨릴 것 같으면 스트레스를 못 받아. 그 모든 게 기뻐 보여. 모든 게 감사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모습이 됐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겼겠어요? 관심을 안 가져서 이겼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기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도 세상 못 이기지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다면 사람한테 사람 마음도 뺏어야 되고 사야 되고 막 이러고,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세상에 대해서 출세하고 이런 관심이 없었다니까. 관심이 왜? 늘 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야야 이 세상께서 너는 소금물같이 이 세상 것은 계속해서 너에게 목마름만 제공해 주는 것이지 목마르지 않는 물은 저 위에서 오는 것이다. 저 위에를 봐라.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온다? 자족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 하나님 주께서 위에서 은혜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세상 위를 떠다니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도록 만든다니까. 그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물이 창렬하게 나를 덮는 거예요. 창렬하게 덮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만들고 내가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의 눈도 이런 것들, 그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의식이 되고 말이요 이런 것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무관지옥으로 살아. 하나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다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맛보고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지금 물이 뭐하냐 찌끈 고여 있다는 거예요. 찌끈 고여 있어요. 그 물이 창렬해야 되는데 응? 엊그저께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물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계락이 떴대. 여기 강해졌잖아.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강대상에 물 떨어진 게 그게 원망스럽지 않고 왜 에스겔 47장이 생각이 나죠. 맞아. 여기 은혜가 강물이 흘러 넘친다니까. 그래 이왕 벌어진 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육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판단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쁘게 보이는 것이고 응? 뭐니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은혜 받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되지. 그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때 온다. 타자로부터 자유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때 그 타인의 시선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을 자극을 할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뭘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말이죠. 용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도 하게 하고 용서도 하게 하고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은혜 못 받으면 절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여기다가 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수의 강이 이 강단에서 흘러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안에 동맥경화 생기지 않도록 그 강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넘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은혜를 대열 사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그러한 그 은혜의 강물이란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서 서 있을 때 믿음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허상적인 그런 믿음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충성을 하고 내가 한 일이 많을 때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있는지 그 내 심령 속에 사랑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한번 점검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안에 나를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